들리나요? 들리 한 노래 한 네다섯 정도 들려드리려고 해요. 조금씩 보여드리려고 해요. 들려드리려고 해요. 하이. 안녕. 잘 지내셨어요, 여러분들? 잘 지냈구나. 잘 지내 보이네요. 네, 일단은 제가 또 찾다가 들었던 그런 노래인데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어디 보자. 이거 아시는 분은 아마 아실 거예요. 노래 크게 들려요? 잘 들려요? 그 워킹 인 더 플라워인가? 진짜 오랜만에 제가 오로지 제가 다 만든 제가 처음으로 비트까지 다 만든 그런
비포 첫 송. 원래 저희가 댄스 유닛 무대를 했거든요. 저랑 쿤형, 규진이랑 이렇게 세 명이서 댄스 유닛 무대를 했었는데, 그때 제가 만든 노래로 춤을 추려고 했는데, 그게 되게 처음, 저도 이제 만든 지 얼마 안 됐고, 그렇게 처음 듣는 노래다 보니까, 이거 건전지야. 방금 거 마우스 갔었어. 그러다 보니까, 그 노래로 이제 춤을 만들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노래를 들려드릴게요. This song is Viju America Tour Dance Unit Song. 얘기를 잘 좋아해서 2절부터 그 후렴구하고 반복되는 후렴구하고 2절부터는 저희가 다 만든 그런 그랬어요. 그래서 원래 하려했던 그 뮤지투어 그 유닛 댄스 유닛 노래 한번 들려드릴게요. 지금도 작업하고 있는 노래여서 오랫동안은 못 들려드리고 조금씩 들려드릴게요.
후렴구, 후렴구, 훅 부분, 훅. HOK, 훅 부분은 조금 들려드릴게요. 훅 부분은 조금 들려드릴게요. 네, 이게 여름 노래로 만든 거고. 되게 제가 항상 뭐 약간 좀 완전 심오한 노래 막 힙합 그런 생각나는 막 에나벨 생각날 것 같은 그런. 네, 이런 노래 같은 거를 되게 느낌으로 여름이니까 이제 여름송으로 한번 만들어볼까 해서 만든 게 이 노래예요. 그리고 그 블루로즈에 수록되어 있는 그 위주 노래는 약간 겨울 그 크리스마스 느낌으로 만든 거고, 이건 약간 여름으로. 이거 안녕. 그리고 들려드릴 거는, 이거는 진짜 그 네, 이 노래도 약간 여름 생각하고 만든 건데, 되게 어쿠스틱 느낌의 기타송이에요. 그래갖고 이거는 계속 그리고 또 들려드릴게요. 하나 나왔는데 이것도 좀 올해는 못 들려드리고 조금만 들려드릴게요. 여름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기타 사운드가 되게 많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기타 소리 많이 들어간 그런 노래들 만들고 있어요.
오늘이 딱이야, 뭐, 여기 붙어라. 그런 게 약간 통통 튀잖아요. 근데 그런 컨셉이 우리가 지금까지 노래를 하나 주려고 왜 노래를 하나 만들었었거든요. 랩곡으로 그거 한번 들려드릴게요. 이런 거 나한테만 집중이 컨셉. 저도 나한테만 집중이 컨셉 되게 좋아해요. 여름엔 나한테만 집중해, 겨울에는 블루로즈 뭐 그런. 이거는 랩곡이에요. 지금 작업한 게 되게 하나하나씩 신중해갖고 그렇게 많지가 않아갖고 새로 나온 노래들이. 만든 이제 노래는. 아, 이거 들려줘야겠다. 이거 선율이가 가이드를 했거든요. 선율이가 노래를 불렀거든요. 근데 이게 방금 아까 보여드렸던 선율이 목소리가 나와도 되나? 선율이한테 동의를 안 구했는데 안 되겠지? 그럼 나중에 허락을 받고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랩이면은 랩을 해달라고요? 기억할까요? 가사가 있긴 하다. 가사 아닌데, 이거 아닌데. 없네요. 가사가 사라졌네요.
서서 서서 가서 가서 사라졌네. 없네요. 가서 없다. 아 이거 아깝다. 이거 근데 했었던 노래여서 아쉽게 노래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지금 한국입니다. 약간 정서적인 랩 노래를 하고 싶어서 이 노래 만들었어요. 노래가 별로 없었고 들려드릴 수 있는 노래가 네, 많이 없네요. 우리 환희가 예전에 가이드했던 환희가 가이드했던 노래를 들려드릴게요. 이거는 환희가 네 노래 언제라도 영원히 내게 넌 지워지지 않는 걸 이제 아무도 아직 어려워서 시간이 아니라 말을 못 믿어서 You do me again 안 돼 시간을 벌려줘 안 돼 같은 하늘이 되고 점차 빛을 원한데 이들 대하는 길을 봐줘 너와 같이 있던 곳은 다 행복해 보이는데 넌 한마디 하면 되게 좋겠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이거는
제가 저랑 작업한 형이랑 같이 한 건데, 좀, 조금만 들려드릴게요. 약간 느낌만. 잘못 들었습니다. 또 이거는 약간 보안이 있는 노래여서 이제 더 이상 들려드릴 곡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직선에서 만들면 솔직히 시간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요. 손에 든 거는 근전지입니다. 마우스, 배터리 갈았거든요. 이렇게 인스타 라이브를 통해서 제가 만든 노래를 들려드리는 시간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업텐션, 이제 우리 업텐션도 금방 여러분께 돌아갈 준비를, 할 준비를 너무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었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태국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인도네시아. 안녕하세요. 네, 그럼 이제 이렇게 마지막 질문 타임. 질문하세요. 질문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저랑 친형이랑 셋이 점심 먹고 왔어요. 컴백이요? 컴백 언제 해요? 언제 할 거야? 환희가 가이드한 가사 그거는 네, 제가 멜로디 다 만들고, 노래도 같이 만들고, 가사도 제가 쓰고 그랬어요. 제가 좋아하는 향수는 그 딥티크의 오센이랑 오데싸? 그거 되게 좋아요. 아까 그 노래 제목이, 아까 그 노래가 너무 많은데, 모르겠어요. 어떤 노래인지. Why do you have battery? Your hand. 아, 이거 건전지 막 it battery is 와, 귀여웠어요. 아이고. You English is good. 금방 했습니다.
Why you are so cute? Thank you. Showing your song. Thank you, people, for showing. 아, 노래 보여줄 것 같아요. Cool. 그러면 이제 여러분 안녕. 이제 그만 가볼게요. 점심 먹.